13절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므로 거래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들어와도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악한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었어도 거짓말을 하고 무자비하고 쾌락주의로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꾸짖어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꾸짖어라. 그냥 얼렁뚱땅하고 안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은 사람 보고서 당신 괜찮다 괜찮다 하면 안 되지요. 병이 들었으면 병을 진찰해서 그 병을 이기도록 약을 먹고 병을 떨쳐내야지요. 병이 들었는데도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치료해야 돼요. 그 치료하는 것이 바로 병을 들추어낸 꾸짖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꾸짖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꾸짖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꾸짖으면 반항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꾸짖으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짖어주는 사람은 나에게 큰 이익을 갖다주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한 것도 본연히 알면서도 꾸짖지 아니하고 아부만 하고 칭찬만 해주면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잘못한 것도 자꾸 잘했다고 하면은 그는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지만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잘못했다고 해줘야 고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을 도둑질해 봤을 때 어머니가 야 잘 도둑질해 봤다 어떻게 안 들키고 나무 실패해서 바늘 뽑아봤노 니 정말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러놓으면 바늘 도둑이 재미가 있어가 나중에는 이웃집에 가서 화장품 도둑질해 오고 화장실 도둑질해 좀 도우면 이웃집에 가서 돈 훔쳐오고 그것이 밝은 도둑놈이 돼가지고서 나중에 살인 강도까지 되고 잡히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 도둑 때 원래 도로 갖다 주고 회개하라고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조그만 잘한 것이라도 크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선하게 자라고 잘못한 것은 싹부터 끊어야 그것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꾸짖어라. 그래서 그들 믿음이 온전하게 돼야지 믿음이 비빔밥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늘나라가 비빔밥이 돼가지고서 어느 게 세상인지 어느 게 하늘나라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은 안 됩니다. 비빔밥 신앙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비빔밥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본에 선교할 때 제가 비빔밥을 좋아해서 비벼먹으면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슬슬 흔들어요. 일본 사람은 절대로 안 비벼먹습니다. 밥 따로 반찬 따로 먹는데 나는 밥에다가 반찬 쓱 부어가지고서 쓱쓱쓱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럼 왜 자꾸 성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전쟁이 많아서 밥 먹고 반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아예 그냥 밥에다가 반찬 부어가 빨리 먹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지어서 한 이야기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비빔밥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과 하늘나라를 함께 섞어서 비벼서 먹으면 안 돼요. 세상은 다 떼내고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대로 정결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엄정하게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를 제껴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발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이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리함이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허탄한 이야기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구약은 철폐된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피로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뗄 때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 구약은, 옛날 언약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옛날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 언약을 돌아가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당신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조건이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 사신 일을 입어 우리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지 할례나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 예수를 믿어야지요.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나의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교파나 어떠한 단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이외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환상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되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단과 사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또 자기 주장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 이외에 자기들의 성경이 있고, 몰몬교도 성경 이외에 몰몬의 가르침이라는 다른 성경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도 예수님 성경 이외에 원리 강론이라는 책이 있고, 예수를 믿기는 믿되 우리 특별한 계시를 받은 데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단입니다. 엄청난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 믿고 구원받는 것에다가 뭘 좀 해야 안 되겠나, 특별히 해야 구원받지,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낚싯밥으로 낚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온통 집안을 뒤엎어놓고 살림을 다 당긴가 하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부탁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될, 진리를 배반한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이건 전부 마귀의 일이요 허탄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보태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허탄한 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5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개 눈에는 무엇이 보인답니까? 개 눈에는 그것만 보인다 그랬지요. 개는 똥을 먹으니까 눈에 똥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동물은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과 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나그네가 와서, 여보 농부요 농부요, 당신이 사는지 아래 동네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습니까? 그 농부가 땀을 닦으면서 밭 가는 걸 중지하고, 당신이 떠나온 동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떠나온 동네요? 사람들이 게으르고 인정미 없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는 제 아래 동네도 필경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요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심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여보 여보
좀 말씀 좀 물어보십시오. 나 우리 집에 동리를 떠나왔는데 당신이 사는 아랫동리에 가서 살고자 하는데 그 동리 사람의 심성은 어떻소? 당신이 떠나온 동리는 어떤 동리입니까? 아, 심성이 아름답고 정직하고 인정미 많고 착한 사람들이 살아요. 떠나올 때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내가 가는 동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는 동리에도 심성이 착하고 아름답고 동정 많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리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동리에 거짓말쟁이고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동리에 가도 그런 사람만 찾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온 사람은 다른 동리에 가도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만 찾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도박꾼은 도박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요, 구두수선꾼은 구두밖에 눈에 안 보여요. 어디 가도 술꾼은 술집밖에 안 보이고요, 방탕한 자는 방탕한 곳밖에 안 보이고요. 사람이 모두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봐요. 저는 내가 저번에 어릴 때 미국 군인이 한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올 때는 예수 안 믿었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 서대문 교회에 왔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하나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교회는 하나도 안 보이고 술집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울 시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독이 되어 있으니까 술집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니까 십자가만 보이더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시집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언제나 긍정적인 시어머니면 며느리의 잘난 것만 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얼굴도 이쁘더라, 심성도 곱더라, 착하더라, 인사성이 있더라, 뭔지 착한 것만 봐요. 그건 시어머니 마음이 인사성이 있고 착하고 이쁘고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아무리 착해도 시어머니가 심술 굽고 고약하면 전혀 발 뒤꿈치가 계란 같다, 정흉을 못 보니까 발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욕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됨됨이가 된 것처럼 바깥 사람도 보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잖아요. 자기와 같은 사람 사귀잖아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하고 사귀고, 술꾼은 술꾼하고 사귀고, 도박꾼은 도박꾼하고 사귀고, 도둑놈은 도둑놈하고 사귀고, 살인자는 살인자끼리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착한끼리 사귀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끼리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만나고, 다 끼리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만 보입니다.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하다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깨끗한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요. 더러운 안 찾아가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만나고 깨끗한 자리에만 가고 깨끗한 말만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어디 가도 깨끗한 것밖에 안 보여요. 깨끗한 것을 찾아가니까. 그냥 더러운 사람은 온통 다 더러워요. 온통 더러운 데만 차야 되는 게 똥파리 같이. 언제나 냄새에 고약하고 썩어진 것만 차야 되는 거니까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것만 보이고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더럽습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 더럽지요. 귀신은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마음이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끗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흙탕물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옷이 깨끗해지려도 깨끗해지지 않은 것은 귀신에 들로 쌓여 있는데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사람들도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나쁜 사람이 돼요. 사기꾼하고 모이면 사기꾼으로 물이 들게 돼요. 더러운 사람과 모이면 더러운 사람이 돼요. 환경을 조심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공중의 권세자면 악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 악의 영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도 더럽고 양심도 더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오직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씻음을 받고 성령이 들어오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마음속에 깨끗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므로 자꾸 정하게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샘이라도 샘물이 자꾸 팡팡팡 솟아오르면 더러운 흙탕물이 섞여 나오고 나중에 맑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서 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성령의 생수가 없는 사람은 썩어진 배설물이 꽉 들어차 있는데 아무리 맑혀주는 샘물이 안 솟아나니까 소용이 없지 않아요. 늘 더러운 것은 더럽지요. 믿지 않으면 샘물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장과 더러운 장과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장인 것처럼 자꾸 깨끗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보이고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면 남도 잘하는 것, 훌륭한 것만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우면 자꾸 눈에 더러운 데만 보이고 그리 끌려가고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다른 사람 흉만 보여지고 다른 사람 못난 것만 보여지고 비평만 하고 평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적극적이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즉 주님을 믿지 않고 더러운 자들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 아무리 시인해봤자 행위로 부인하면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있는 걸 믿는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드리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성수주일도 안 하고 자기 탐욕으로 살면 입술로서 농담한 것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행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면 예배당에 와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 드리고 몸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도장이 찍혀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가짜 믿음은 말만 하고 행위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아주 말로서 잘 믿는 자지만은 실제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구원이 행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은 구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가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변화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들어오면 자꾸 회개하게 되는데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확 딱 변화되진 않지만은 서서히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인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니까 가증하지 않아요. 위선자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가 위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가 젊은 마귀 늙은 마귀가 있었는데 젊은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자꾸 교회 와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니까 점점 사람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단결하고 더 헌신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젊은 귀신이 마귀가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니까 더 성도들이 모이고 단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파괴 안 되니까 늙은 마귀에 가서 늙은 마귀님 날 좀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고
고통을 갖다 줘도 교회는 더 단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의 불이 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늙은 귀신이 웃으면서 말이야. 교회는 편안하게 해주라.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건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라. 등 따 쓰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게 되고 찬송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안 읽고 테레비만 보게 되고 사람이 괴로워야 성경 읽고 괴로워야 기도하고 괴로워야 교회 가고 괴로워야 찬미하고 하는데 편안하고 잘 살면은 자생적으로 허무너지고 깨어진다. 교회가 출석률이 떨어지고 전도율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무너지는데 뭘 그걸 자꾸 아주 괴롭히느냐. 사람이 지은 말이겠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과 환난을 조금씩 보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괴로워야 기도해요. 그렇게 돼서 사람이 그렇게 돼 먹다고 고통스러워야 회개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많이 괴로우면 만사제끼 내고 기도원에 보따리 사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는데 자꾸 편안해지면 아이고 게을러져서 성경 아이고 내일 읽자 일독 성경 벌써 이틀이나 못 읽었네 사 내일 읽자 내일 읽자 뭐 통 못 읽습니다. 기도도 아이고 기도하려니까 왜 그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다 조금만 하고 말아야지. 신방 아이고 그건 옛날에 했지 요사에는 안 한다. 교회 아이고 교회 자꾸 교회는 왜 가냐 놀러도 다녀야지 등산도 가야 되고 아름다운 단풍 구경도 좀 해야지 왜 자꾸 교회만 가냐. 사람이 게을러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면으로는 주님께서 시련과 환란을 자꾸 보내면서 다른 면으로는 또 응답을 해주고 고쳐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함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요. 너무 좋게만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들 교육도 부모가 너무 우야우야 키워놓으면 완전히 망나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려운 고통도 당하도록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용기와 힘을 기르도록 해줘야 축복도 받으면서 인생이 괴롭다는 것도 알아야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는 안 믿는 행위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않은 자요. 하나님 믿음대로 안 따르니까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 선인데 그 선을 버리는 자니까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악한 득행입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빛난 악인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행해야 그 효과가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믿은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위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김성애 총장의 간증을 들었는데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무거운 짐을 시장을 봐서 지하철을 타고 나오면서 손에 들었는데 양팔이 너무나 아파서 이거 누가 좀 들어주지 않냐 많은 사람이 그냥 곁을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한데 나중에 어떤 청년이 와서 아이고 아주머니 그 무거운데요 역박같이 내가 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고 그 짐을 맡아주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몸이 갑수하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서 자동차 타는 데까지 나온 데까지 편하게 왔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더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령이 와서 내게 내놓아라 내가 들여다 주마 내가 메어주마 그러면 성령이 의지하니까 쉽고 가볍게 인생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 의지하면 쉽고 가볍게 즐겁게 예수를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자 말자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가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성령을 있는 것 같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없는 성령을 있는 것 같이, 안 보이는 성령을 보이는 것 같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그러면 희한하게 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없는데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나 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 의지합니다. 나 설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의지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 이상하게 몸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육체로 힘이 생겨서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제가 아주 존경하던 성령운동의 지도자 한 사람을 이미 천국 가는데 미국 사람인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집에 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지금 권총을 들고 술이 취해가지고서 나와 자식을 다 쏴 죽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 성도의 집하고 그 목사님 집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뭔데 자동차 타고 가면 이미 권총을 들고 술이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방아쇠를 땡기려고 하는 그 사람 살인을 범하기 전에 집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응접실에서 아유 성령님 급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온 가족을 다 살해하겠는데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보니까 그 사람 뒤에 딱 와서 있어. 몇천 메다의 길을 성령님이 비호같이 날려서 보내서 그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그 술주정병이 뒤에서 있어서 허리를 휘어잡고 권총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유명한 분인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만 나도 나이를 먹어서 이름을 잊어버렸었어요. 여러분 그 경험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구수 내시에게 물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데리고 아소도로 가져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 필요하면 그런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눈떠보니까 그 성도의 집 그 남편 뒤에 자기가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좀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면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늘 입술로만 성령하고 성령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진짜로 의지하면 짐을 맡겨버려야 돼요. 기도의 짐도 맡기고 전도의 짐도 맡기고 성령님 내 기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기도가 술술 나오지요. 전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맡기고 하면 전도가 잘 되지요. 뭐 온갖 우리 삶을 다 도와주는 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알고 믿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공로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처음 보혜사, 성령님 다른 보혜사 두 보혜사를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항상 성령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